안녕하세요. 이상로의 텐텐베거입니다. 와우넷 이상로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빠지지만 중국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눈에 띕니다. 이 전통적인 화장품부터 건설기계, 게임과 의료까지 잘 나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전반적으로 머리를 조금 들어올리는 들어올리는 그런 양상들이고 대신에 지금까지 달려갔던 종목군들이 조금 쉬어가면서 일부 차익 매물이 좀 나오는 그런 양상들입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는 휴장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현재 시장에서는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워낙 높다 보니까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조금 쉬어가는 움직임들이 좀 더 나타나고 있고 우리가 미국 다음은 또 중국이죠. 그래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또 높은 기업들이 오늘 다시 한번 더 반등세를 보이는 모습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양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오늘의 핵심을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호재 모멘텀 부족,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을 봤을 때 미국의 의존도가 높았고 미국의 앰플라 관련주들이 강하게 오르면서 엔비디아, 애플, 테슬라 관련된 기업들이 국내 증시에서도 좋은 모습 보였습니다. 그만큼 미국에서 불러왔던 기술주에 대한 상승들이 국내 증시를 이끌어왔다면 오늘 미국 증시가 쉬면서 쉬어가면서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차익 매물이 나오는 단계라고 봐야 되는데 자 지금 현재 시장에서 숨겨진 키워드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실적이라는 키워드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 부분을 기억을 하시면서 지금 현재 기관에 대한 매수가 유입되는 섹터군들이 이런 실적에 대한 부분 자체가 부각될 수 있다는 점도 반드시 기억을 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오늘 중국 관련된 기업들이 잘 나가는 거는 미국의 휴장 덕분인가요? 아니면 그냥 중국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인가요? 일단은 미국과 중국에 대한 관계 개선에 대한 가능성을 지금 열어놓고 얘기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추가적으로 이제 중국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효과가 드러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낙폭이 또 컸다는 것도 저는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보시면 중국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화장품주들이 강세를 보인다는 건데 자 사실 이 부분 자체가 조금 모순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현재 우리가 2019년도까지는 한국의 화장품류들이 중국에서 가장 높은 매출을 차지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기초 화장품류 같은 경우에는 요즘 이제 중국에서도 이제 소비가 많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미국 또는 프랑스 그리고 일본산에 대한 매출이 많이 잡힙니다. 특히 이제 중국의 20대와 30대 주요 소비 계층 같은 경우에는 자국 브랜드에 대한 인식이 대단히 높아져 버렸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한국 화장품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5위권 밖으로 밀려나는 모습들도 실질적인 통계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장품주들이 오늘 중국에 대한 경기 부양 가능성으로 반등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낙폭이 컸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는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것이 중소형주를 본다면 우리가 이제 토니모리라든지 또는 에이블 CNC 같은 기업들 오늘 반등세를 좀 더 보이는 모습들인데 대신에 이제 우리가 화장품류 안에서도 LG생활건강 차트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G생활건강이 항상 보면 중국 관련된 부분에서 화장품주 가장 대표적인 기업인데 불구하고 오늘 시장에서 약보합권의 움직임 보이고 있고 아모레퍼시픽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도 반등세 자체를 보이지 못하면서 강보합 내지 약보합권역에서 움직임만 나타나고 있는 양상들이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지금 현재 중국에 대한 모멘텀이라 보기에는 조금 덩치가 조금 작은 종목군들 위주로 반등을 좀 보이고 있는 낙폭과대가 좀 더 크게 역할하고 있지 않나라고 좀 추정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대신 이제 화장품류 안에서도 우리가 그래도 좀 더 눈여겨볼 수 있다는 것들은 이제 ODM이나 OEM 관련된 기업 코스맥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맥스가 지금 현재 다시 한번 더 5천원 만에 강한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는데 요즘은 이제 과거 같은 경우에는 소품종 대량 생산 체제였다면 요즘은 이제 다품종 소량 생산 체제로 바뀌어 나가는 주문 제작 방식이 상당 부분 많은 주문들이 다양하게 들어오고 있는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OEM이나 ODM 관련주를 좀 더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6월을 흔들 바람은 미국 바람과 네. 중국 바람 중에 뭐가 됐을까요? 미국 바람 봐야겠죠. 역시나. 일단은 정부 정책 자체가 미국 쪽에 쏠림화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바람은 미풍 정도. 대신에 이제 미국발 바람 자체는 강풍 내지 약풍 이상에 대한 효과가 드러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네. 오늘장의 주인공은 뭐니뭐니 해도 이 의료기기가 아닐까 합니다. 6월 초 상승세가 정말 가팔랐는데 잠깐의 조정에 오늘 또 오르고 있네요. 네, 오늘 뭐 루닉 같은 경우에 장중 상한가까지 터치를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이 6월 1일부터 현재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달까지 계도 기간을 거친다는 얘기를 하고 지금 현재 시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그렇다 보니까 비대면 진료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고, 특히 이제 데이터 중심에 대한 서비스가 좀 더 중점을 두겠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데이터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강세, 그리고 AI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강세가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의료와 AI에 대한 융합체에 대한 기업들이 오늘도 강한 상세를 보이고 있는데, 뭐 큐렉소라든지 또는 이제 루닛, 딥노이드, 그리고 뷰노 같은 기업들이 오늘 상당한 강세를 보이고 있고,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소개해드렸던 기업, 지난주 추천주였는데 우리가 이제 인성정보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성정보도 장중 20% 이상 강하게 급등 양상을 나타내며 다시 한번 더 신고가를 써내는 모습입니다. 사실 이 기업이 이제 그 다음날 한번 하락을 또 했습니다.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추천을 드리고 난 다음에 곧장 종목군들이 팍팍팍팍 넘어가줘야지 우리 시청자분들은 와 잘한다, 이상무 최고다 이렇게 말씀들을 해주시는데, 이게 다음날 조정을 보이고 난 다음에 현재 신고가 일주일 만에 지금 30% 이상 올라오는 모습인데, 저는 사실 이렇게 옆으로 조금 횡보를 붙이면서 올라가는 종목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텐텐베거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런 텐텐베거를 먹으려면 어느 정도 기업에 대한 가치적인 부분을 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성정보가 데이터 관련된 부분에 AI 그리고 이제 비대면 진료 관련 주기 때문에 연속적인 상승세가 좀 더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감안을 하시면서, 뭐 또 상세한 내용 같은 경우에 또 저희가 또 빨간 주식 유튜브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엔터와 콘텐츠주도 흐름이 좋은데요. 특히 바로 어제 소개했죠. RBW도 오늘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장중 한 19%까지 올랐는데요. 무상증자 소식에 반응을 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우선에는 오늘 뭐 넷플릭스 CEO가 방한한다라는 이슈가 있는데, 제작사들이 움직이는 것보다는 우리가 지금 현재 엔터 관련주들이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네. 특히 이제 그 안에서도 이제 RBW 전일 추천주였고, 거기에 제가 대표이사 바로 이 김도훈 작곡가를 좀 더 주목하자라는, 뭐 어떻게 보면 좀 더 참신한 투자 포인트를 좀 잡아드렸습니다. 우리가 RBW를 생각하시면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요즘 노래는 아닙니다. 나랑 결혼해 줄래를 생각을 하시면 어떨까 말씀도 드리겠고, 사실 지금 오늘 호재가 발표됐습니다. 뭐 한 주당 두 주에 대한 무상증자를 진행하겠다라는 거였고, 여기서 이제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무상증자 자체는 우리가 일부 호재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물론 이제 주식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주식 가격도 줄어듭니다. 하지만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는 종목군들이 무상증자를 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정말로 돈이 필요했다면 유상증자를 했겠죠. 무상증자는 말 그대로 무상으로 나눠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가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부분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거기에 기준일이 7월 5일입니다. 자, 이 말인 즉슨 7월 5일까지 보유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자, 그게 아닙니다. 자, 주식은 D+2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7월 5일이 기준일이라면 7월 3일까지 매수로 하셔야지만 무상증자를 받을 수 있다는 것도 반드시 체크를 하시면서 좀 더 강한 상승세를 동반할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하시고요. 자, 그리고 오늘 또 이런 엔터주 안에서 또 특징적인 종목군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우리가 이제 오늘 시작 큐브 엔터테인먼트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큐브 엔터 같은 경우에도 오늘 이슈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신고가에 대한 출하가 나오고 있는 과정들인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신고가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기업입니다. 지금 현재 대부분의 엔터 관련주들이 신고가를 갔기 때문에 지금 큐브 엔터테인먼트도 신고가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가는 종목군이 될 수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상승률이 잘 나온 원픽이 많아서 바쁘게 하나만 더 가겠습니다. 테슬라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죠. DIC입니다. 테슬라의 감속기 관련한 부품을 납품하는 곳인데요. 주가 흐름 한번 살펴보시죠. 네, DIC 뭐 이것도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RV 감속기. RV 감속기는 사이클로이드 감속기. 자, 무릎과 또는 이제 팔목에 큰 관절을 또 뜻하는 것이 RV 감속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약한 우리가 손가락 관절은 바로 이제 하모닉 드라이브 감속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RV 감속기에 대한 재평가가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다. 좀 더 홀딩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들고 오신 관련주는 오늘장의 원픽이죠. 오늘장의 주인공이죠. 의료기기 관련주입니다. 빠르게 살펴보시죠. 네, 의료기기 안에서도 저희가 일부러 빨간색을 표시를 했던 것은 현재 신고가 내지 신고가 네.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 주가상에 대한 모습들이 좋은 기업들 표시를 조금 해놓은 모습들이고, 우리가 미용 의료기기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오늘 이제 눈, 몸,
뭐 이런 식으로 한번 구분해봤는데 눈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휴비츠라든지 인터로조 같은 기업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몸 관련해가지고 비옥스라든지 인바디 그리고 한스 바이오메드도 보형물 관련주죠. 다음 그림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뼈 관련해서 오스테오닉도 이제 신고가에 대한 흐름을 또 나타내고 있고 모발 관련해가지고 한미약품 그리고 이제 TS 트릴리온은 요 두 가지 기업이 모두 다 탈모 샴푸를 지금 출시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또 모발 관련된 부분 중요합니다. 그죠? 자, 그리고 혈당 관련한 회사가 또 아이센스 관련 기업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아, 조금 으스스하기도 한데요. 오늘의 원픽도 공개를 해주시죠. 자, 사실 의료기기 많이 올랐습니다. 네. 하지만 그래도 이건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다 싶어서 오늘 이제 아이센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이센스가 이제 혈당 스트립, 혈당 측정기를 제조 생산하는 기업인데 사실 우리가 이런 혈당 같은 경우에는 유럽 것이 정확도가 훨씬 더 높습니다, 사실. 네. 그 정도 기술력을 못 쫓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혈당 스트립 같은 경우에는 소모품이거든요. 그러니까 혈당 측정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현재 정확도 자체가 조금은 차이가 날지는 몰라도 스트립 같은 경우에 소모품이기 때문에 그 소모품에 대한 매출이 현재는 상당 부분 잡히고 있는 양상들이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조금 볼 수 있는 것이 아이센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매출 자체가 해외 매출이 많이 잡히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업에 대한 재평가가 나타날 수 있다는 부분 자체에서 우리가 좀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면서 이런 기업은 조금 빨리 움직일 수 있습니다. 현재 이미 시세에 좀 붙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관련된 기업에 대한 1차적인 목표가는 28,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2,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원픽은 아이센스입니다. 오늘장 주목해보시죠. 지금까지 와우렛 이상로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